야. 금수저와 금수저. 야, 계승천. 저번에 수행평가 왜 그따위로 해왔어? 승천아, 나 B 나왔잖아. 돈 받았으면 돈값 똑바로 해야지. 난 너 좀 쳐야겠다. 왜냐? 돈 많으니까. 넌 돈만 주면 뭐든 나는 새끼니까. 한 대에 만 원씩. 5만 원. 처음 보는 친구인데? 아, 제가 불렀어요? 심부름 시킨 게 있거든요. 갖고 왔지? 가봐. 잠깐.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냥 보낼 순 없지.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. 오! 잠깐, 그거 말고 얘는 딴 거 갖다 주세요. 가뜩이나 돈 없는 애인데 금수저 보면 얼마나 갖고 싶겠어. 박 장군, 미안한데 나도 나름 곱게 자랐거든. 우리 집에선 나도 나름 귀한 자식이라. 박 장군, 다 있는데 네 이름만. 32승천. 야, 얘는 왜 이렇게 좋아? 너 이글반에서 빠져. 너 빠지면 내가 31등이라 바로 들어가. 싫어. 그렇게 못해. 넌 돈도 많고 잘난 부모님도 있잖아. 나 이글반밖에 없어.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. 넌 영원한 흙수저야, 이 새끼야. 돈으로 갑질하던 야. 금수저들도 나쁘지? 열받지? 기분 더럽지? 맞으면 그래. 너도 그 더러운 기분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쳤는데. 왜? 섭섭했어? 아니, 섭섭하게. 계승천, 알아봐.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금수저 시절의 자아. 인테리어 수준하고는. 박 장군,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그 태도 뭐지? 이것이 바로 근본 금수저? 아긴 어디 가 이 새끼야! 야! 와. 그렇게 금수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불맛을 느끼는데. 야, 놀았잖아! 야, 나와봐. 야, 승천아, 왜 이렇게 많이 쏘냐? 왜 이렇게 많이 쏘냐? 원래 그냥 우리 장난감이야. 장난감? 그럼 죽여.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